이어서 곧바로 남자 일반부 단식 결승으로 또 저희가 곧바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아, 제가 한 가지 좀 놓친 게 있는데요. 네. 우리 그 탁구팬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쓰는 그 용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아, 그렇죠. 동호인들이 네,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선수 취업을 보시면서 저 선수는 뭐 쓰지? 무슨 용품 쓰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네. 제가 이거 좀 조사를 해 봤거든요. 우리 양하은 선수는 예. 블레이드는 마롱 특주를 쓰고요. 네. 그 러버는 앞면에 허리케인, 뒷면에 테너지 80을 쓰고 있네요. 네. 그리고 우리 반면에 오늘 우승한 우리 윤유빈 선수는 그 엑시옴의 안재현 특주, 예, 그리고 러버는 앞면에 디그닉스 09, 뒷면에 테너지 05를 쓰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시간이 좀 나면 이 러버의 특징, 블레이드의 특징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너무 빨리 진행이 돼요.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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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린 건 많은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운 예.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 틈나는 대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언급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남자부 결승도 준비되어 있는데 남자부 결승도 상당히 또 흥미로운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남자부 결승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박정우 선수와 김민혁 선수의 대결인데 참 이 두 선수도 올라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어려운 네. 경기들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 선수들의 그 탁구 선수 생활이 그렇게 예,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네. 사실 이게 김민혁 선수, 박정우 선수 이 두 선수 다 청소년 시절부터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촉망받는 선수들이었는데 네. 기대만큼 또 본인들의 생각만큼 그렇게 꽃을 피우진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선수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런 좀 아쉬움, 그런 서러움을 좀 날려버릴 만한 그런 네. 대회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에게 이렇게 결승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두 선수의 맞대결이고 또 스토리도 많은 두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 선수들이 뭔가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대회가 이번 대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 일반적인 팬 여러분들께서는 뭐 올림픽에 나가니까 저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 아니야? 올림픽에 못 나가면 좀 못하는 선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김민혁 선수나 박정우 선수가 올림픽팀의 선수들하고 맞붙어서 충분히 대등하게 경기를 하거나 이길 수 있는 기량의 선수들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기회를 이번에 갖지 못했는데요. 네. 다음번 올림픽이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올림픽에 나갈 만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단편적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러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앞선 여자부 경기에서 서효원 선수가 랭킹 자체는 상당히 또 높은 선수잖아요. 네, 많이 아쉬워했죠. 예. 개인적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탑 레벨, 이 잘하는 선수들의 레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방금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뭐 일례로 우리 김민혁 선수가 이긴 우리 안재현 선수는 지금 세계 탑 랭커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네. 김민혁 선수는 몇백위권의 선수인데 이번에 3대1로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그 세계 랭킹, 이 랭킹의 격차가 작은 게 탁구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보시면서 또 재미있게 그런 의미로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자원공사 K-워터의 김민혁 선수는 또 이 대회하고 인연이 많아요. 아, 그렇죠. 이미 61회, 63회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초등학교 때 또 두 번 우승을 해서 네, 네. 총 네 번의 우승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뭐 지금도 합니다. 잘하지만 네. 아주 잘하는 선수입니다. 예. 김민혁 선수가 일반부로 단식 두 번의 우승, 세 번째 우승을 도전하는데 가장 많이 일반부로 우승한 선수는 종별대회에서 오상은 선수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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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은 선수 뭐 이 대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회에서 참 1등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선수죠. 저희가 레전드 선수다. 이렇게 예. 존경심을 표하고 있죠. 그 레전드의 길을 이 김민혁 선수가 또 따라가고 있고 이번 대회 놀라운 활약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1라운드에 김민호 선수 서울시청, 2라운드부터 32강부터는 이 국군체육부대 박강현 상비군 소속. 네, 네. 예, KGC 인삼공사의 곽유빈 선수 16강,
보람 할렐루야 김동현 선수, 그리고 준결승에는 말씀하셨던 삼성생명의 안재현 선수까지 꺾고 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국가대표 상비군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이었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올림픽 실전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는 우리 안재현 선수에게 김민혁 선수가 4-0으로 졌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마 그때 좀 자극을 받고 이번에 좀 칼을 갈고 나온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렇게 칼을 갈고 반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스포츠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 국내 랭킹 9위고요. 박정우 선수 국내 랭킹 11위. 네. 박정우 선수도 고등학교 때 이 대회 단식 우승자입니다. 중등부 때도 우승을 했습니다. 아, 네. 중등부 때도 했군요. 중3 때 했고 고1 때. 네, 캐스터님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조사해서 왔습니다. 조사를 더 많이 해주셨네요. 그리고 박정우 선수 국군 체육부대 소속입니다만 원 소속팀은 KGC 인삼공사. 그리고 지난해에는 폴란드 프로리그 스페르리가에서 그루지 옹츠라는 팀에서 또 뛰기도 했습니다. 네, 유럽 리그 경험도 가지고 있는 선수죠. 네. 자, 두 선수의 대결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게임 1-1 동점입니다. 자, 곧바로 이 여자 선수들이 이겨서 남자 선수들의 대결. 네. 아래쪽이 이 박정우 선수가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선수 화면상으로요 김민혁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치키타라는 기술이 나왔는데요. 남자 선수들은 이제 저 기술을 자주 활용을 하는데요. 네. 박정우 선수의 치키타가 네트에 걸렸거든요. 그만큼 김민혁 선수의 백회전 서브가 강력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스피드가 조금 전에 여자 선수들보다 상당히 또 빠른 모습. 수치상으로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정우의 서브였고요. 네. 자, 강한 공격 곧바로 이어집니다. 아, 네. 박정우 선수의 그 드라이브가 좋았거든요. 나쁘지 않았는데 깊숙이 돌아오자 김민혁 선수가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손목을 이용한 드라이브로 맞드라이브를 해냈는데 어려운 기술인데 멋지게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혁 선수 늘 국가대표 이 권에 있는 선수, 국가대표가 네. 되기도 했다가 또 어떤 해에는 다른 선수들에게 양보하기도 했다가 네, 그렇습니다. 정상권에 있는 국내 정상급 선수 김민혁 선수고요. 네, 박정희 선수도 그 권에 들어올 만한 가능성과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사실 박정우라는 이름 운동선수 치면 요즘에 씨름 선수 박정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씨름계 아이돌이다. 예, 네. 근데 이 탁구계 아이돌은 이 박정우 선수. 타국의 아이돌이 될 것 같은 그런 이 경기 스타일과 또 외모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각인되는 대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자, 두 선수의 치열한 첫 번째 게임. 자, 아이바렌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가 좀 기습적으로 미들로 서브를 길게 넣었는데 아주 간결한 드라이브로 박정우 선수가 리시브를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픽셀 캐스트라는 새로운 자동화 중계 시스템을 통해서 이 경기를 함께 즐기고 계십니다. 자, 강한 좋아요. 공격의 대결. 자, 박정우 선수가 오랜만에 공격으로 포인트를 땄습니다. 네, 저렇게 강한 치키타 공격을 해도 그거를 또 맞드라이브 할 수 있는 김민혁 선수의 기량. 그 맞드라이브가 빠르자 우리 박정우 선수가 테이블에 주저앉으면서 드라이브를 했거든요. 예. 예, 선수들이 저렇게 가끔 테이블에 붙어있을 때 주저앉는 이유는 조금 더 강한 공을 구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저앉는데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예. 잘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먹을 불끈 접어놓은 박정우 김민혁의 리시브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우가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5-4. 남자 경기는 또 여자 경기와 또 리듬이 또 다르네요. 그렇죠. 네. 박정우 선수가 저렇게 깊게 찔러주는 그런 커트성 드라이브를 할 때는 공에 조금 더 밑면을 그리거나 스윙의 궤적에 좀 더 포물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네트에 걸렸네요. 네. 자, 이번 박정우 공격은 허설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지금 그 리플레이를 보니까 박정우 선수의 그 포핸드 드라이브의 그 스윙의 임팩트가 좀 느렸어요. 회전이 많이 걸린 공이 스윙의 속도가 늦거나 임팩트가 약하면 아웃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테이블을 맞고 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헛스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정우가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사실 초반 첫 번째 게임 기세는 김민혁 선수가 상당했는데
자, 지금 팽팽한 경기 박정우 선수가 앞서 있는 네, 그렇게 되어가고 있네요. 자, 백핸드! 네트 맞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아, 네트 맞고 넘어가서 포인트가 됐군요. 네. 자, 네트 맞고 그냥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행운의 득점 박정우. 네, 이렇게 네, 가끔 저런 네. 행운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기량이 없으면 기술이 따라주지 않으면 저런 행운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네, 뭐 흔히 운도 실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탁구계 아이돌이 되어야 되는 박정우 선수 이번엔 살짝 아쉬운 모습 한 점을 허용합니다. 네, 네, 공이 높이 뜨자 플릭을 좀 강하게 날렸는데요. 네. 네, 공에 조금 밑면이 맞으면서 네, 공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 박정우 선수의 유럽에서 뛰는 영상을 제가 보고 왔는데 네네. 상당히 방금 같은 공격처럼 과감하고 또 역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박정우 선수 경기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스윙이 좀 간결해지고 예, 몸이 좀 민첩해지고 파워도 많이 붙은 것 같은데요. 예, 지금도 스윙 자체는 굉장히 간결한데 강한 임팩트를 치기 때문에 직선 백드라이브가 빠르게 꽂혔거든요. 네. 좋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체스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드라이브 대결. 네. 그러나 김민혁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의 포핸드 드라이브가 강하게 앞밖에 들어오자 네. 네, 약간 테이블에 물러서면서 디펜스 자세를 갖추었는데 예, 그 디펜스 상황에서도 본인이 예, 할 만한 그런 공이 오자 야, 과감한 백드라이브를 구사했는데 예, 멋있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오, 좋아요. 자, 빠른 공격으로 포인트를 챙겨가는 김민혁. 아, 김민혁 선수 아주 스윙 좋은데요. 자. 예, 공이 짧았지만 높이 뜨자 예, 스윙의 궤적을 예, 위로 가지 않고 바로 직선거리로 날리면서 공의 스피드를 높였거든요. 네. 아, 저런 공이 들어가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3구에 준비되기 전에 빠른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두 점 박정우가 앞서 있는 첫 번째 게임. 아. 자, 왼쪽으로 강한 공격으로 포인트를 챙겨가는 박정우. 네, 박정우 네트 플레이의 승리예요. 네. 네, 이번에 네트 싸움 있었어요. 네, 네, 그 네트 싸움이 있었죠. 서로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공격을 안 주려고 하고 예. 안 주려고 하다가 네, 결국은 김민혁 선수가 공격을 주고 말았네요. 자, 박정우 선수가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결국 나가면서 첫 번째 게임 박정우 선수가 11대 7로 가지고 갑니다. 박정우 선수의 마지막 서브가 백회전이 걸리지 않는 강력한 사이드 스핀 상회전 서브였는데 네. 커트 회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치키타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밖으로 아웃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남자 선수들은 곧바로 치키타 아니면 플립 공격이에요. 아, 네네, 네, 맞습니다. 자,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 기록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균 속도 32.1km를 보여준 김민혁, 그리고 가운데 중원 지역으로 공을 많이 보냈습니다. 네, 그렇네요. 아,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아요. 예. 자, 박정우 선수인데요. 박정우 선수의 데이터. 미들과 네, 백사이드가 좀 예. 많아 보이네요. 백사이드 오른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34.7km. 네. 남자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그 강력한 포핸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가지고 있지만 또 상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포사이드로 보내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아하, 예. 자, 그 부담스러운 것들을 또 이겨내야 이길 수 있잖아요. 또 강한 상대가 맞붙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게임은 박정우 선수가 먼저 따냈습니다. 사실 이 예선부터 계속해서 토너먼트로 올라오는 기세는 김민혁 선수가 더 거셌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랬는데 첫 번째 게임은 박정우가 따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 네, 김민혁 선수 예, 드라이브 잘했어요. 그 박정우 선수가 돌아섰는데요. 김민혁 선수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손목을 살짝 꺾어서 공에 커브를 좀 그렸거든요. 네. 박정우 선수 공에 라켓에 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민혁이 두 번째 게임은 첫 포인트, 그리고 김민혁의 서브 계속 이어집니다. 많이 깎아요. 자, 캔디 네. 이번에도 김민혁이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박정우 선수 네, 플레이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 네. 네, 네, 저런 붙어서 이렇게 백드라이브를 할 때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임팩트를 쓰고 있거든요. 네. 좀, 흔히 말하는 고수에게서 느껴질 수 있는 폴스인데요. 예. 박정우 선수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정우가 계속해서 이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박정우 선수가 드라이브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공이 짧아서 강력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공격을 주지 않는 공격을 했는데, 선제를 했는데, 워낙 깔끔하게, 또 코스도 좋았고, 공도 낮았기 때문에, 약한 공격을 하면서도 저렇게 상대의 공격의 범실을 유도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뭔가 임팩트가 좀 느껴지는 박정우 선수입니다. 순간적인. 이번에도 코스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김민혁을 따돌렸습니다. 지금 스윙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해 보이는데 공에 가는 스피드는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상대를 앞서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주 좋은 스윙, 좋은 임팩트를 하고 있는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박정우 선수가 상대했던 선수들보다 김민혁 선수가 상대했던 선수들이 더 어려워서 자 쉽게 또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결승전은 그렇게 가지 않네요. 아, 네. 지금 상대적으로 몸놀림만 보면 박정우 선수가 좀 가볍다. 으흠. 김민혁 선수가 조금 무거워 보인다. 네. 김민혁 선수는 이렇게 폭발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이렇게 행하려고 하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조금 무거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혁 선수네요. 김민혁 선수가 경기 중에 빨리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될 텐데 박정우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한 점 더 추가 1-5. 네, 포인트 앞서가는 박정우. 네, 김혁 선수가 지금 뒤에 좀 까다로워하고 있는데 박정우 선수가 워낙 유연하게 부드럽게 몸놀림을 하는 듯하면서도 공의 스피드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네. 그 박자를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소속 박정우 선수의 서브. 커트. 자, 푸시. 이번엔 김민혁 포인트입니다. 네. 예. 지금은 김민혁 선수의 플릭이 약간 바운드가 좀 높았는데요. 네. 박정우 선수 라켓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플릭과 치키타의 차이를 이 중계하실 때마다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탁구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치키타와 플릭은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입니다. 넷 앞에 짧게 떨어지는 그런 공을 처리하는 기술인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치키타는 몸이 멈춘 상태, 다리가 정지된 상태에서 하는 기술이고요. 네. 플릭은 다리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하는 기술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실 때 이 팔만 보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풋워크까지 같이 보시면 치키타와 플릭을 또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속전속결이에요. 바로 갑니다, 김민혁. 네. 김민혁 선수의 장기이기도 한데요. 네. 빠른 발을 이용해서 상대의 리시브 코스를 읽고 돌아서서 대각선 비어 있는 곳으로 멋지게 포드라이브를 공략했네요. 이 몸이 가볍 거죠. 예, 이렇게요. 네. 몸이 가볍고 무거운 걸 떠나서 이 스피드 풋워크의 스피드는 김민혁 선수가 더 빨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와, 정말 빠른 선수입니다. 네. 상당히 상대가 정신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이 박정우 선수는 몸은 가벼운데 이 스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묵직하게 느껴지는 네, 예, 네, 상대적으로요. 네, 간결해 보이죠. 네. 자, 그런 느낌.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른 느낌이 좀 네,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자, 백핸드 대결. 박정우가 이겨냅니다. 코스를 완벽하게 반대로 틀어버렸습니다. 네. 이번에 미들로 작게 떨어지자 예. 네. 미들로 움직이면서 역방향이거든요. 네. 백사이드로 치키타를 하고 그 치키타의 속도가 참 좋았어요. 그러나 김민혁 선수의 그 반격도 참 좋았는데 그 공을 푸드워크로 움직이면서 연이은 백드라이브로 멋있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자, 네트 맞고 넘어오는 행운의 득점 김민혁. 순간적으로 이 박정우 선수를 보면서 머리가 짧고 또 군인이잖아요. 네, 네. 이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서 탁구 쳤던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을 텐데 저렇게 탁구 쳤다면 맨날 휴가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저는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네. 좀 들었거든요. 캐스터님 네. 본인 이야기는 아니시죠? 저는 못 쳐가지고 항상 휴가를 후임에게 뺏겼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예. 정말 탁구를 잘 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상당히 또 멋진 장면. 이 예상치 못한 공격에 김민혁 선수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그 예, 우리 박정원 선수의 손목이 간결하면서 빠르기 때문에 공이 좀 빠르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빠르게 들면서도 코스 깊숙이 사이드 엔드라인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김민혁 선수가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말았어요. 네. 자, 이번엔 김민혁 선수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5대 9 두 번째 게임도 박정우가 계속해서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김민혁 선수는 이번 게임마저 내주게 되면 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그래도 7게임이 아니라 5게임이기 때문에 네. 자, 강한 공격.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6대 9. 이번에는 우리 박정우 선수의 그 드라이브 자체가 이렇게 힘이 좀 없었어요. 예. 그러자 김민혁 선수가 채공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는 상태에서 맞드라이브를 했는데요. 아주 좋은 공이 들어갔습니다. 석점 앞서 있는 박정우의 서브입니다. 6대 9. 서브도 회전이 많아 보여요. 네, 바로 공격. 네. 김민혁. 예, 김민혁 선수의 치키타 좋았죠. 네. 네. 자, 바로 네. 치키타. 예, 저렇게 이렇게 치키타가 들어갈 때 스피드도 좋아야 되고요. 예, 공의 코스도 저렇게 깊을 때 효과가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7대 9가 됐습니다. 두 점 차. 이렇게 되면 약간 예, 박종호 선수도 앞서고 있습니다만 압박을 좀 받게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박종호 선수, 김민혁 선수의 경기 장면 초고속 카메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픽셀캐스트라는 새로운 방송 시스템, 분석 시스템이 더해진 이 시스템이 이번 전국 남녀 종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드라이브 대결이었는데 네, 김민혁 선수가 맞드라이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이 왔는데요. 네, 네. 마지막에 거의 엣지성이었죠. 그렇습니다. 엔드라인에 맞는 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포인트 박정우 두 번째 게임도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커트 공격까지만 네트 맞고 나갑니다. 8대 10. 네, 저 드라이브를 하는 순간에 박정우 선수가 이긴 포인트가 아닌가 싶었는데 예. 네. 찬스볼이었어요. 찬스볼이었고 범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두 점 차. 두 번째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같은 경우는 박정우 선수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건 좋지만 임팩트 자체가 약해지면 저렇게 공에 힘이 잃으면서 네트에 걸릴 수 있거든요. 임팩트가 네. 조금 강하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게임 포인트 나갔나요? 네. 네, 네트 맞고 나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점 차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바짝 추격하고 있는 김민혁. 자, 땀을 일단 닦고 갑니다.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군요. 네, 네. 박정우 선수가 요청했는데요. 네. 이번 게임을 잡고 가겠다. 네, 그런 의지가 엿보이네요. 이번 게임을 잡게 되면 박정우 입장에선 상당히 유리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반면 김민혁 선수는 이번 게임마저 내주게 되면 자, 0대 2로 몰리게 돼서 또 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계 카메라가 10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메인 카메라 이외에 공을 추적하는 카메라, 선수를 추적하는 카메라, 초고속 카메라, 그리고 가끔 나오는 저희 얼굴에 나오는 카메라까지 10대가 이 메인 테이블 1탁이라 그러죠. 1탁에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네요. 네. 네. 제 표정이 지금 상당히 밝은데 경기가 재밌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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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탁구를 하는 제가 봐도 재밌습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데이터와 함께 또 제공이 되고 있는데 우리 탁구 팬들의 소감이 어떨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거고요. 이게 모든 종목 통틀어서 그리고 이 기술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네. 이 많은 석박사를 가지고 네. 계신 박사님들이 네. 연구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중계 시스템, 분석 시스템입니다. 네. 네. 함께 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었죠? 네. 아, 깎았네요. 아, 공격! 예. 네. 10대 10 동점이 됐어요. 아하. 네, 김민혁 선수의 치키타
코스가 좋았어요. 공 아, 네. 자체는 그렇게 위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박정우 선수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갔나 봅니다. 예, 예, 박정우 선수의 몸이 조금 이렇게 몰려있자 미들로 네. 코스를 선택했는데 주요했습니다. 투수예요. 자, 그리고 흔들렸나요? 네, 박정우가 흔들립니다. 리시브 범실 벗어나면서 김민혁이 앞서갑니다. 네, 김민혁 선수의 제가 바로 뒤에 있어서 손목 놀림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네. 좀 이렇게 의외의 너클성 서브를 넣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박정우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듀스 상황에서 김민혁 선수가 한 점 앞서 있고요. 게임 포인트 김민혁, 뒤져 있는 박정우입니다. 커트. 자, 받아냈고요. 다시 한번 네. 공격해봤던 박정우 들어와 네트 맞고 그대로 벗어나면서 두 번째 게임은 김민혁 선수가 12대 10으로 가져갑니다. 네, 김민혁 선수 잘했어요. 지금 흐름을 좀 타고 있었고요. 예. 한 번의 디펜스 이후에 박정우 선수의 드라이브가 백사이드로 올 것을 기다렸다가 그거를 디펜스 하지 않고 아주 강력한 본인이 쓸 수 있는 힘을 다 쓰는 백드라이브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이런 공격을 김민혁 선수가 잘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듀스 상황에서 저런 드라이브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멋지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역시 정상급 선수답습니다. 박정우 선수의 공격 방향 함께 확인하고 계십니다. 박정우 선수는 이 중원 쪽으로 31.4%를 보냈는데 중원의 앞쪽은 또 상당히 또 많이 있고 그러나 뒤쪽으로도 공이 거의 가지 않았어요. 네. 네. 예, 그만큼 좀 네트 플레이가 많이 나왔나요? 네, 이런 게 나중에 또 어떻게 유의미한 분석으로 또 통계가 잡힐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혁 선수 한번 보죠. 김민혁 선수도 역시 네트 플레이가 많았나요? 네. 아주 짧지는 않은데 예. 약간 원바운드성 예, 약간 예, 중앙 쪽에 좀 걸치는 공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평균 스피드는 첫 번째 게임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예, 30km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1대1이 됐습니다. 사실 김민혁 선수가 지금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중반까지는 좀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정우 선수가 한 세 포인트 이렇게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박정우 선수의 범실이 좀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공격을 해서 득점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탁구에서는 성공시킬 수 있는 공을 범실하지 않는 것, 실수하지 않는 기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런 모습 때문에 두 번째 게임을 김민혁 선수가 따왔는데 자, 이제 기대가 되는 건 세 번째 게임. 김민혁 선수가 완전히 올라왔을지 박정우 선수가 다시 한번 또 게임을 따낼지도 주목이 되는 세 번째 게임입니다. 자, 이번에도 뭐 박정우 선수 당했네요. 네, 네,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커트 회전, 하회전을 넣는 것처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박정우 선수가 손목을 틀어 올리면서 상회전을 좀 섞었거든요. 네. 자, 세 번째 게임 2대 0 먼저 앞서고 있는 박정우 커트 드라이브 직선 부드러워요. 성공합니다. 네, 박정우 선수의 저런 몸돌림은 참 남자 선수에게 잘 보이지 않는데 상당히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네. 자, 유럽 탁구, 유럽 프로리그를 경험하고 그리고 바로 입대를 했죠, 박정우 선수가. 네, 네. 자, 이번엔 범실입니다. 네, 김민혁 선수도 뭐 서브 손목의 강력함 못지않죠. 네. 많이 깎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정우의 서브. 네. 빠른 공격 대결 박정우가 승리를 거둡니다. 1대 4. 네, 약간의 하회전이 걸린 사이드 스핀 서브였는데요. 이제 저런 서브를 남자 선수들이 넣을 때 네. 상대방의 리시브를 맞받아쳐 치겠다. 상대방의 리시브를 바로 공격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데요.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네. 받아쳐봤습니다만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김민혁의 포인트. 네, 박정우 선수가 서브를 놓고 3구에서 그 네트 플레이에서 사실은 이게 상대를 묶는, 제압하는, 압박하는 그런 3구 처리가 되지 못하면서 서브를 놓고도 저렇게 역습을 당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2대 4 두 포인트 차. 김민혁의 서브. 바로 공격 다시 한번 드라이브. 맞드라이브 대결 체스볼. 자, 김민혁이 승리를 거둡니다. 네, 김민혁 선수 네. 방금 이제 YG 서브를 넣었는데요. 아하, 19까지 가는 네,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랠리가 의미 없는 랠리가 아니라 서로 맞받아치는 랠리
상당히 또 탁구를 보는 재미를 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이번엔 받았습니다만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4대4 동점. 세 번째 게임 첫 번째 동점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박정우 선수의 그 김민혁 선수의 그 저 YG 서브의 회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리시브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서 탁구의 공격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4대4 동점. 박정우의 서브 걸어올립니다. 자, 그러나 김민혁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김민혁 선수의 리시브가 참 좋았고요. 박정우 선수가 여의치 않자 공을 가볍게 걷어올리면서 김민혁 선수가 돌아설 걸 알아서 더 백사이드로 구석으로 많이 몰았거든요. 예. 그 코스 선택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이 좋았던 박정우 한 점 앞서갑니다. 와. 바로 네. 공격 시도해봤던 김민혁이었는데 네, 갑작스럽고 낮고 빠른 하회전성 긴 서브 네. 예, 지금 시점에서 좀 저런 서브 한 번씩 넣어줄 필요가 있었죠. 박정우 선수 입장에서 참 이 서브를 넣을 때도 상당히 패턴을 달리하고 코스도 달리하고 이 수사비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짧은 서브를 좀 많이 넣습니다. 네. 긴 서브를 넣으면 바로 역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전체 게임에서 두 번 또는 뭐 세 번, 네 번까지도 이렇게 긴 서브를 좀 넣을 필요가 있는데요. 중간중간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네. 이렇게 긴 서브를 좀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대6 박정우가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커트 공격! 다시 공격! 자, 방향 전환했던 박정우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박정우 선수가 김민혁 선수의 패턴을 읽고 있어요. 아, 예. 네, 김민혁 선수는 몸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장우진 선수처럼 백사이드에서 많이 돌아서거든요. 돌아설 것을 알고 코스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공을 약간씩 커브를 그려서 더 몰아주고 있어요. 예. 그렇게 몰아주면 강력한 공격력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쪽 코스가 비게 되는데요. 그렇죠. 박정우 선수 예, 잘 공략했습니다. 네, 박정우 선수가 코스를 요리조리 돌리면서 상당히 김민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시속 거의 뭐 50km에 육박하는 순간적인 스피드가 나왔던 두 선수의 강한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5대7 세 번째 게임 박정우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스코어는 1대1 결승전 남자 단식 박정우의 서브. 네. 자, 이번에도 박정우 선수가 커트 할 때도 그냥 바로 앞에 놓는 게 아니라 네. 깊숙한 곳을 노려서 커트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깊숙한 곳을 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박자를 좀 빠르게 해서 상대의 아하. 공격을 좀 그 무력화시키고 있죠. 자, 상당히 이 박정우 선수의 전략이 돋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점차. 그렇죠. 네, 저렇게 박자를 빠르게 아이지요. 박정우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엣지였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죠. 찬스였는데 네. 엣지. 사실 김민혁이 먼저 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엣지가 되면서 박정우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6대8 두 포인트 차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내가 공격을 못했을 때 상대가 공격을 하려고 할 텐데요. 저럴 때 상대의 공격을 묶는 박자 빠르게 깊숙이 몰아주는 그런 기술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게임 6대8 두 포인트 뒤져있는 김민혁의 서브 게임입니다. 자, 레시됐습니다. 아, 네, 김민혁 선수가 박정우 선수가 이게 치키타 할 걸 알고 공을 더 뺐거든요 사이드로. 예. 그러다 보면 또 네트가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아. 자, 주저앉으면서 공격 시도해왔던 박정우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예. 예, 좋은 디펜스가 나왔어요. 예, 손목을 세워서 예, 라켓의 면을 비틀어 가지고 예, 공을 위에서 내려 찍듯이 네. 예, 디펜스를 했는데 저 공은 예, 공이 커브도 그리지만 깎이기도 하거든요. 아하.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하기 어려운 기술이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예, 까다로운 공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곧바로 자 이게 치키타인가요? 아, 이거는 플릭인가요? 예, 이건 이제 플릭인데요. 네. 와, 예, 저렇게 낮고 괜찮은 서브를
2구에서 바로 부드러운 손목, 팔 놀릴 미용에서 이렇게 2구에서 득점을 해내는 박정우 선수의 임팩트가 참 놀랍습니다. 네, 박정우 선수가 놀라운 플레이로 한 점을 추가하면서 두 포인트 차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게임 앞서고 있는 박정우입니다. 밀어봤는데 박정우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격 성공 김민혁. 네, 순간순간 지금 숫싸움 머리싸움 막 느껴지는데요. 네, 공격을 할 수 없자 다시 짧게 놨고 짧게 놓은 공을 다시 길게 주고 뭐 순간순간 코스 선택 또 기술 선택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냥 볼 때는 랠리가 많으면 재밌지만 그런 숫싸움까지 생각을 한다면 참 이 탁구도 볼 게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수싸움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김민혁 선수가 지금 이제 치키타를 했는데 커브를 그리는 약간 커브를 그리면서 공을 밑에서 위로 틀어 올리면서 공이 좀 이렇게 바운드가 좀 많이 되게 했거든요. 이제 저런 게 제대로 들어가면 상대 입장에서는 공을 라켓을 제대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자 박정우 선수 라켓 중앙에 공을 맞추지 못하고 범실이 나왔죠. 9대9 동점이 됐습니다. 세 번째 게임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결승전 나온 두 팀의 맞대결 두 선수 맞붙고 있습니다. 서브가 미스. 예, 기가 막힌데요. 네. 예, 박정우 선수가 지금 짧은 공이 올 줄 알고 기다렸다가 예. 공이 원바운드로 길게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바로 다시 공격 자세를 취했는데 공이 너무 짧게 떨어지면서 그렇죠. 예, 엔드라인에 떨어지는 원바운드여서 예, 제대로 맞히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박정우의 회심의 드라이브 벗어나고 맙니다. 세 번째 게임 김민혁이 가져갑니다. 아, 또 김민혁 선수가 결국 또 역전을 시켰네요. 예. 자, 김민혁 선수가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 모두 역전 승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 마지막 박정우 선수의 그 드라이브가 이게 밖으로 이게 나갈 때 장면을 보시면 박정우 선수가 백사이드에서 돌아서서 몸을 들어 눕듯이 몸을 슬라이딩 하듯이 무너뜨리면서 드라이브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코스가 김민혁 선수의 그 드라이브 코스가 깊었다는 건데요. 네. 아, 저런 공격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다리를 움직이면서 안전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자, 김민혁 선수의 세 번째 게임 공격 진행 방향과 그 평균 스피드를 보고 계십니다. 자, 가운데보다는 오른쪽 왼쪽 좌우 코너를 잘 노렸네요. 네. 중원보다는 좌우가 더 많이 들어갔네요. 네. 자, 그리고 박정우 선수. 박정우 선수는 또 반대네요. 아, 네. 네. 백사이드와 포사이드 비중이 좀 낮고 중원이 좀 더 많았던 박정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이렇게 분석할 거예요. 연구할 거고. 네. 이런 아주 이렇게 소중한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참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죠. 어떤 쪽에 내 버릇이 있다는 걸 또 본인도 알게 되면 맞습니다.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랠리예요. 랠리입니다. 드라이브 다시 받아냈고 커트. 그러나 네트를 넘기지 못했던 박정우입니다. 네, 멋진 랠리가 나왔네요. 예. 네. 자, 마지막 순간에 박정우 선수가 그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네, 랠리되는 상황에서 박정우 선수가 공격을 할 수 없는 공을 주자 박정우 선수도 공격을 안 주게 좀 빠른 박자로 처리를 해봤는데요. 네, 네. 걸리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랠리 이후에는 항상 그 다음 포인트는 금방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곳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67회 픽셀스코프 전국남녀 종별 탁구선수권대회 남자 결승을 저희가 남자 단식 결승을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메인 테이블 1탁이라 부르는 곳에서 이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박정우와 김민혁의 맞대결 게임 스코어 2대1 김민혁이 앞서 있습니다. 세 번째 게임 이어서 네 번째 게임. 자, 이번에도 나가고 말았죠. 네, 코스를 깊게 봤는데요. 조금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이 박정우 선수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게임 모두 다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지금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걸 또 이겨내야죠. 그렇습니다. 커트. 자, 나갔어요 김민혁. 네.
김민혁 선수에게 빠른 다리를 이용해서 드라이브를 하려고 돌아섰는데요. 공이 좀 미들 쪽으로 오면서 거리가 조금 멀었죠. 네. 공이 좀 멀면서 정확한 타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네. 아웃되는 순간 라켓을 놓고 말았던 김민혁. 자, 받았어요. 랠리가 됩니다. 네. 강한 드라이브. 대결 마지막 이번엔 박정우가 승리를 거둡니다. 네, 말씀드린 박정우 선수의 간결한 맞드라이브. 네. 예. 코스 서로클? 좋았어요. 예. 네, 코스 좋았습니다. 박정우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코스였거든요. 아하. 다른 곳으로 갔으면 받았을 텐데 예. 그 코스를 정확하게 받고 멋있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두 선수 한 포인트 차가 됐습니다. 드라이브 성공하는 네. 김민혁. 네, 김민혁 선수의 저 YG 서브를 많이 타네요. 박정우 선수가 아, 네. 지금 간간히 지금 리시브에서 범실이 나오고 바로 공격 찬스를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저희 선수들의 저런 YG 서브, 훅 서브를 좀 받아봤는데요. 네. 회전량이 이렇게 카메라로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백드라이브를 한번 시도해봤던 박정우 허선하고 네. 말았습니다. 김민혁 선수의 리시브 플릭 좋았어요. 네. 코스도 좋았지만 임팩트 순간을 좀 강하게 하면서 공의 스피드를 높였거든요. 범실을 유도해냈죠. 그렇습니다. 남자 탁구는 스피드 싸움입니다. 예. 내가 공격을 해도 스피드가 없으면 역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의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맞고 했지. 예, 네트 맞고 했지. 렛입니다. 박정우입니다. 5대2 석점 주제님 박정우 공격 성공. 박정우의 저런 공격은 정말 칭찬 안 할 수가 없네요. 깔끔해요. 깔끔하고 네. 깨끗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그렇습니다. 스윙의 궤적, 임팩트, 공을 치는 면 아주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네. 사실 풀스윙보다 이렇게 간결한 스윙이 대처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상대의 몸 동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키기가 쉽지 않죠. 네. 자, 그런 간결한 스윙을 잘 해주고 있는 박정우고요. 한 점 차까지 추격합니다. 김민혁의 범실. 네. 사실 이제 김민혁 선수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작을 좀 크게 갖는 좀 이렇게 폭발적인 드라이브인데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또 먹혀줘야 김민혁 본인으로서도 자신감이 또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자, 일단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커트 지났습니다. 드라이브 박정우 네. 성공합니다. 네, 박정우 선수의 코스 싸움 승리예요. 네. 상대가 지키지 않는 곳을 아주 면밀하게 잘 파고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의 공격 주요했습니다. 박정우 선수가 예. 네, 코스 선택 참 잘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코스다마다 얄미울 만큼 딱딱 거기에다가 밀어놓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박정우의 서브입니다. 5대5 동점. 아. 아~ 김민혁. 네, 아까 말씀드린 예. 간간히 넣는 긴 서브. 박정우 선수, 네, 좋았는데요. 김민혁 선수의 리시브가 워낙 네. 좋았어요. 지켰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김민혁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 그냥 연결해버렸습니다. 박정우 선수도 저런 리시브가 바로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예. 맞죠? 와. 자, 이번엔 엣지인가요? 네, 엣지입니다. 예. 네, 김민혁 선수가 몸이 빠르고 저렇게 포핸드 드라이브를 하면서 발을 디디는 동시에 백을 지키기 때문에 네. 저렇게 멀리 보여도 한 걸음의 성큼 몸을 날리면서 최공 상태에서 저렇게 백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포인트 차 김민혁이 앞서 있습니다. 드라이브. 자, 다시 한번 맞부딪힙니다. 네. 자, 김민혁이 백핸드로 넘겼는데 나가고 말았군요. 박정우의 공격 성공. 네, 박정우 선수의 말씀드린 그 코스 좋았습니다. 네. 첫 번째 드라이브 코스가 대각선으로 갔는데요. 이 대각선 코스가 워낙 좋았고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김민혁 선수가 맞드라이브를 했지만 중심이 좀 무너졌거든요. 네. 중심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 백드라이브의 범실을 유도해낸 것이죠. 자, 그러면 3점 차가 됐습니다. 드라이브! 아,
자, 대각으로 강하게 해봤던 김민혁 성공합니다. 네, 박정우 선수가 지금 김민혁 선수의 저 YG 서브에 의한 3구 드라이브에 계속 좀 당하는 모습을 몇 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네, 그만큼 김민혁 선수의 서브가 좋다는 거고요. 박정우 선수의 이 포핸드 리시브가 약간 불안하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김민혁 선수의 서브가 이거는 중요한 순간인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서브 범실이 서브, 나왔습니다. 네. 박정우 선수로서는 정말 이렇게 뼈 아픈 서브 범실인데요. 뭐 점수 뒤지고 있어도 잘 싸고 있었거든요. 네네. 예. 사실 두 점 차이는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9대 6이 됐고요. 박정훈 여기서 빨리 포인트를 패스해 되겠습니다. 나갔어요. 네네. 박정훈 선수 잘했어요. 네, 네. 잘했어요. 저렇게 김민혁 선수가 지금 두 번이나 빠른 발을 이용해서 백사이드로 돌아서서 포핸드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으려고 하다가 뭐 못 잡고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백이 갔는데 박정우 선수의 코스 참 좋았습니다. 네. 자, 박정우와 김민혁 땀을 조금씩 닦고 있고 또 테이블을 점검하는 심판입니다. 네, 김민혁 선수가 저 YG 서브의 서브로 박정우 선수의 포사이드를 많이 공략했는데요. 예. 또 넣네요. 자, 성공해요. 자, 이거에 지금 박정우 선수가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우 선수가 확실히 그 포핸드로 리시브하는 거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네요. 네. 이번에 이게 포사이드로 왔는데 깊숙이 쫓아가서 백핸드 치키타를 하면서 백사이드가 비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찬스볼이죠. 그리고 또 찬스볼. 자, 분위기를 완전히 끌고 옵니다. 네, 박정우 선수로서는 역전했다가 흐름을 놓치고 역전 패한 2게임, 3게임.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핸드, 포핸드 리시브가 좀 속상한, 좀 뼈아픈 패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김민혁 선수가 실업 선수로서 또 한 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 우승이 됐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김민혁 선수 어제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네. 두 번이나 했는데 세 번 채우고 싶다고, 세 번 우승하고 싶다고 욕심을 좀 드러냈는데 네. 또 본인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탁구가 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했고 기량도 갖추고 있고 또 마음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낸 세 번째 우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또 결승전 출발은 좀 좋지 않았는데 그걸 또 본인 스스로 이겨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요즘 상승세예요. 특별히 이 시합에서 예. 상승세하고 있는 본인의 진가를 많은 탁구팬 여러분들에게, 탁구 관계자분들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 올림픽 대표팀 2차 이 네, 실전대회가 있을 예정인데 네네. 그때도 김민혁 선수가 참가를 하게 된다면 실전 나가는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때는 같이 했는데요. 예. 2차전 때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네, 또 네. 지켜봐야 돼. 정해졌을 수도 있는데 아직 그 명단을 제가 좀 받아보지 저희가 모르면 뭐 모르는 거죠, 뭐. 네, 네. 자, 박정우 선수의 마지막 게임의 모습인데 확실히 지금 계속 변하고 있어요. 변화는 주고 있긴 한데 이 마지막 네 번째 게임에서는 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뭐 기량의 차이, 어떤 뭐 코스 선택, 파워의 차이 이러다기보다는 박정우 선수로서는 그 리드를 지키지 못한 거, 네. 특히 그 포사이드 포핸드 리시브에서 흔들리는 게 패인이 된 것 같고요. 김민혁 선수는 백사이드로 많이 몰았군요. 네, 백사이드로 많이 몰면서 상대 실수를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혁 선수, 그러니까 우리 박정우 선수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네. 포사이드인데요. 포사이드로 53.6% 네. 많이 몰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마지막 세트가 마지막 게임이 된 네 번째 게임엔 전략적으로 들고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김민혁 선수는 이제 우리 그 박정우 선수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아주 간결하게 공을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백사이드보다는 선택적으로 포사이드를 많이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67회 픽셀 스코프 전국 남녀
총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녀 단식 결승전을 저희가 모두 다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새로운 신기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가 네. 이렇게 영상도 보고 또 이렇게 분석도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좀 너무 시간이 짧게 빨리 끝난 것 같아가지고 예. 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좀 더 오래 좀 중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네. 또 저희 올림픽 실전 경기 2차전에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저희가 찾아뵐 것 같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때를 기약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희 보이스, 저희 목소리로 중계와 해설이 담긴 거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만 이번 대회에. 네네. 앞으로 남은 5일까지 계속 대회가 이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1탁, 유튜브에서 1탁을 찾으시면 이 메인 테이블은 계속해서 이 픽셀캐스트라는 새로운 중계 플랫폼으로 중계방송을 또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열심히 싸워준 선수들 그리고 우승한 선수들 또 아쉽게 준우승한 선수들에게 모두 경례의 말씀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선수 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탑에 있는 선수들이고요. 네. 뭐 차세대로서 다음 올림픽에 나갈 만한 어떤 기량과 또 여러 가지를 갖춘 선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치러진 이시아에서 부담도 많았을 텐데 멋진 플레이 펼쳐준 우리 두 선수에게 박수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의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테이블에 카메라 하나씩 설치돼서 또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고 또 메인 테이블은 이렇게 픽셀캐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화면과 다양한 정보를 함께 이 종별대회 마지막까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우리 선수들에 대한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의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맡고 계신 박지현 감독,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